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에서 제작되는 캐런즈 네. 딜레이 리버브 V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킬리의 다른 이펙터들도 언젠가는 다뤄볼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장장 4시간에 걸쳐서 킬리의 이펙터들을 만나봤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킬리는 킬리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컴프레서부터 부스터 사운드도 인상 깊었지만 첫 시간에 다뤄봤던 압도적인 사운드의 딜레이 그리고 오늘 만날 이 리버브와 딜레이가 결합되어 있는 캐번즈까지 이 1차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 사운드면 사운드 맞아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멋진 브랜드다라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딜레이와 리버브를 결합한 듀얼 이펙터 페달인 캐번즈는 어떠한 페달 보드에도 멋진 시간, 공간계 효과를 선사합니다. 킬리만의 아날로그 마그네틱 에코 기술을 적용하여 따뜻한 느낌의 아날로그 테이프 딜레이 사운드를 재현하였습니다. 와우와 플러터 모듈레이션 효과를 3단계로 선택하여 딜레이에 가미할 수 있으며 최대 650ms의 딜레이 지속시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네요. 스프링, 모듈레이션, 쉬머 세 가지 모드의 리버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 딜레이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부 딥 스위치를 이용하여 트레일 모드와 트루 바이패스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 연주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노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맞아요. 딜레이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 그리고 리버브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을 알고 있는 연주자라면 노브의 이름만 봐도 아 어떻게 쓰는 이펙터다 그죠?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리버브 디케이, 리버브 디케이 값을 조절합니다. 리버브 웜스, 리버브 잔향의 톤을 조절합니다. 리버브 레이트, 각 리버브 모드별로 파라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쉬머, 피드백 블렌딩 정도를 조절하고요. 스프링, 잔향의 정도를 조절합니다. 모듈레이티드, 잔향의 깊이와 프리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리버브 셀렉트, 쉬머, 스프링, 모듈레이티드 세 가지 리버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딜레이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딜레이 레이트, 딜레이 레이트 값을 조절합니다. 딜레이 리핏, 딜레이 리핏 값을 조절합니다. 딜레이 모듈레이션 셀렉트, 딜레이에 적용될 모듈레이션을 끄거나 많이 혹은 적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일단 크리스 언더 먼저 들어보고요. 좋습니다. 팬더의 트윈 리버브에 네. 연결을 했고요. 일단은 딜레이부터 들어볼까요? 요 레이트는 오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따뜻하게 나죠.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트를 딥으로 바꾸고 값을 한번 높여볼게요. 네. 꺾이죠? 되게 멜랑콜리하게 하죠. 네, 다시 주고 리핏을 좀 많이 줘서 요거는 라이트로. 네.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싶네요. 네. 블렌드도 좀 더 주고 좀 더 줘보죠. 네. 말리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리버브 쪽으로 갈 거고요. 네? 일단 스프링 리버브부터 사운드 들어볼게요. 되게 따뜻. 이 지금 얘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를 갑자기 몽글몽글하게 막 이 색깔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웜오디오 거를 이제 리뷰를 하면서 네. 요즘 젊은 애들 좋아하겠다. 요즘 것들 좋아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 공간계도 지금 요즘에 이렇게 레트로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타 톤 자체가 이 공간계랑 만나면서 그 원래 따뜻한 소리에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크림 한 스푼 더 엎어주는 느낌이 듯한.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게 들려지고 이 어택감이 있는 소리조차도 이게 부드럽게 해준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탁 살리고 싶은 소리가 이제 스쿱되는 그죠? 경우도 생기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빠스락거리는 포장지가 아니라 애초에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천으로 실크천 같은 맞아요. 걸 이렇게 맞아요. 보자기 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다음은 모드를 모듈레이티드로 바꿀 거고요. 네. 역시나 레이트 값을 좀 줘볼게요. 네. 아름다운. 아, 다음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쉬머. 요거는 좀 네. 이제 블렌드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블렌드도 DK 주고. 값도. 네, DK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같이 네. 따라와 볼게요. 이제부터 섞어서 쓸 텐데 네. 제가 톤 하나 잡고 은총 씨가 톤 하나 잡는 걸로. 은총 씨 쉬머 쓸 거죠? 아, 조합할 때. 저는 이번에는 스프링을 쓰고 싶어요. 제가 스프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 그러면 형님이 스프링 가시죠. 제가 스프링을 할까요? 네네네. 스프링을 하고 잔향을 좀 높여주고 막 돌려보시죠. 이게 지금 숏 딜레이로 저는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은총 씨는 어떤 조합을? 그러면 뭐 어쨌든 저 쉼을 해야 되니까 네. 저는 라이트 하고 저는 좀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네. 좀 극단적으로 가고 싶다는 좀 생각이 들고. 요즘에 뭐 이렇게 양극화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렇고, 이 뭐 성별 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세대 간에도 그렇고. 지금 심지어 일론 머스크랑 네. 마크 주커버거도 다이다이를 한번 쓰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이 좀 이게 그냥 잘 안 어울리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살짝 윗세대긴 하죠. 킬리라는 엔지니어와 동시대를 살아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 주평 될 때 제가 이 양극화를 얘기를 했는지 좀 드러날 텐데
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따뜻해지는. 이 은총 씨가 이 지난 시간에 이 백전노장 얘기를 하셨었어요. 노병호 죽지 않고 이렇게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케이번스 딜레이 리버브 VT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사실 뭐 이렇게 좀한 줄평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우리의 할머니들을 좀 생각을 해도 충분히 한국 사람한테 공감이 갈것 같은데, 이제 킬리 자체가 어쨌든 외국 브랜드니까 그 요런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제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이라는 전제를 깔게요. 할아버지가 아침에 데워주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참 멋지게 잘 늙으신 이제 자녀들을 잘 키우신 할아버지들이 약간 그 머리도 백발에다가 그냥 그쵸. 그 셔츠에 어디서 봤던 것 같아, 그런 거.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이제 아들이 뭐 아니면 딸이 뭐 세상 풍파 다 겪다가 어느 날 그냥 집에 와요. 그 모르겠어요. 외국에는 집에 1년에 뭐몇 번을 집에 그죠.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만큼 자주 그죠. 보진 않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독립했으면 이제 전화 통화나 하고 이제 1년 이제 한번 볼까 그죠. 말까. 근데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꼭그 주인공이 생뚱맞게 아빠 집을 가요. 그러면 그 약간 그 시골집에 그런 데 있으면 이제 있다가 자식이 왔네면서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당에 그 집에 그이그 천장에 이제 있는 거기에 흔들 의자 같은 데서 이제 이불을 덮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따뜻한 차라든가 우유 한 잔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안 하고 그냥 이렇게 힘내라는 듯이 그냥 어깨에만 툭툭 이제 두들겨주고 가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할머니죠. 사실 그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할머니가 해주시는 뭐 맛있는 고봉과 된장찌개라든가 뭐 고봉밥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같은 건데, 어쨌든 그런 종류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이펙터 한 줄평이 좀 너무 약간 감정적인 정서적으로 아닙니다. 저도 갔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이펙터를 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과하거나 뭐 어디로 넘어가지도 않았고,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앤디 티먼스 딜레이 같은 경우는 와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막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삼촌, 막 젊었을 때막 삼촌이 막 그때 타던 막 머스탱을 막 내가 막 물려받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 이 팩터는 이제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까 양국화도 얘기했고, 이 켈리가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막 뭐랄까, 이 진짜 수백 년된 그것도 장인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만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킬리가 이 모디파이로 혹은 이 컴프레서 등몇 가지 이펙터로 한국에서 크게 히트를 쳤다가 굉장히 잠잠해졌다가 맞아요. 재수입이 됐기 때문에 제한 줄평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일단 한 줄평은 뭐라고 드릴 거냐면, 아들아, 이것이 아버지의 사운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 때이 킬리 이펙터에 느꼈던 이 멋있고 아련한 사운드, 이런 사운드들을 다음 세대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거든요. 아, 좀 웃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자식도 없고 나이는 좀 있지만, 남들이 보면은 야, 네가 뭐라고 지금 댓글을 달겠지만,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상한 한 줄평을 아, 남겨봤습니다. 그러네. 이게 결과적으로 좀 같은 감정을 맞아요. 공유하긴 맞아요. 했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사운드였고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 이렇게 4시간 동안 킬리의 이펙터들을 다 다뤄봤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킬리 특집을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이펙터들을 추가로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만입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